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은 이제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쓴 저자 할 엘로드라는 분이 쓰신 이제 새로운 책입니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이라는 습관이 알고 봤더니 부자들이 많이 갖고 있던 습관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들의 습관을 따라하면 우리도 부자가 될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미라클 모닝 워낙 유명하니까 다 아시죠? 네, 그래서 미라클 모닝 밀리언웨어도 네,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책중 하나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는 5단계 과정. 두 번째, 미라클 모닝을 하고 세이버를 하라. 세 번째, 미라클 모닝 백만장자 수업. 이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5쪽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는 5단계 과정. 당신의 기상 의욕 등급이 낮다면 이는 알람 시계가 울릴 때좀더 눈을 붙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보통 사람들은 되게 그렇다. 하지만 이번 장에서 소개할 5단계 5분 과정을 실천하면 기상 의욕 등급을 끌어올려 신나는 기분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5단계 5분 과정. 이거면 충분하다. 1분. 잠자기 전에 기분 좋은 아침을 계획하라. 2분. 잠자리에서 나와 알람 시계를 끈다. 3분. 양치질을 한다. 4분, 물한 잔을 마신다. 5분, 운동복으로 갈아입거나 샤워를 한다. 여러분들이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5분 5단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5단계를 거치면은 뭐 누구나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죠. 뭐 써있는 건 간단하지만 뭐 실제는 굉장히 쉽지 않죠. 일단 1분. 잠자기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잠자기 전에 내가 이제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겠다는 것을 상상하고 계속 떠올리는 거죠. 그뭐 심상화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머릿속으로 자기 암시를 한 거죠. 나는 내일 5시에 일어난다. 나는 내일 5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5시 알람이 울리면 딱 눈을 뜨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모습을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제 처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걸 했었어요. 하루에 10번씩 잠자기 전에 외쳤어요. 나는 아침 5시에 일어난다. 나는 내일 아침 5시에 일어난다. 나는 내일 아침 5시에 일어난다. 나는 내일 아침 5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누운 상태로 잠자기 전에 10번씩 외치고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말 일찍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자기 전부터 뭔가 내가 그때 일어나겠다는 강한 의지, 기분 좋은 아침을 뭔가 계속 떠올리고 계획하고 이런 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제 그렇게 잠이 들죠? 잠이 들면 이제 알람이 울리겠죠. 알람이 울리면 이제 알람시계 꺼야겠죠. 끄고 여기서 이제 승패가 갈립니다. 알람시계 끄고 다시 자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안녕하는 거고요. 참 꿈나라로 안녕하는 거고 다시 이제 거기서 조금 잠의 유혹을 물리치고 안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하면서 다시 눕지 않았다 이러면 이제 거의 한 7알은 성공한 거죠. 그 이제 그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양치질을 하라는 겁니다. 양치질 하면 아무래도 뭐 물도 묻혀야 되고 또 서서 양치질 보통 하니까 잠도 좀 깨겠죠? 그렇게 양치질 하고 이제 물한 잔을 마시면 이제 안에 이제 뭐 시원한 물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내 신체들을 완전 깨우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5분으로 이제 운동복으로 갈아입거나 샤워를 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뭐 샤워까지 하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깨어나겠죠. 그래서 이 5단계, 뭐꼭 이제 5분 안에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5단계로서 우리는 누구나 아침형 인간이 될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71쪽입니다. 미라클 모닝을 하고 세이버를 하라. 세이버의 각 글자는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최상의 습관을 대표한다. 인류 영화배우와 세계 정상급 운동선수부터
최고 경영자와 기업가에 이르기까지 성공한 사람들이라면 세이버 습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미라클 모닝이 매우 효과적인 이유도 라이프 세이버 때문이다. 세이버는 인간의 의식이 발달한 이후로 수세기에 걸쳐 입증된 최상의 습관 6가지를 각자 필요에 맞춰 조정하도록 하나의 방법론으로 정리한 아침 의식이다. 당신은 6가지 습관이 발휘하는 획기적인 효과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세이버는 각각 다음을 나타낸다. 침묵, 명상, 기도, 성찰, 심호흡, 감사하기. 확신의 말, 성과를 만드는 확신의 말 작성하기. 1단계, 자신이 달성하고 싶은 이상적인 성과와 그 이유를 파악한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가? 누군들 부자를 마다하겠는가? 꿈꾸는 행위는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마음껏 꿈꿔도 좋다. 하지만 꿈꾸는 데 그치지 않고 백만장자가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일들을 실행하는데 매진한다면 어떻게 될까? 2단계, 실행 방안과 목표 달성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어떤 일에 매진할지 실행 방안을 다짐하지 않은 채 목표 성과만 단련하는 식으로 확신의 말을 작성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바라는 목표만 다짐하게 되면 잠재의식을 속여 아무 노력도 없이 목표가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3단계, 매일 아침 감정을 담아서 확신의 말을 대낸다. 매일 아침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며 확신의 말을 언제 읽을지 정한다. 확신의 말을 읽으면서 잠재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동시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념하기로 한 일에 주의를 집중시킨다. 확신의 말은 반드시 매일 읽어야 한다. 확신의 말을 어쩌다 한 번씩 읽는다면 그 효과는 어쩌다 한 번씩 운동하는 것과 같다. 이 행동이 하루 습관으로 자리 잡았을 때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4단계, 확신의 말을 지속적으로 갱신한다.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만큼 확신의 말도 그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 새로운 목표나 꿈이 생겼다면, 즉 인생에서 또 다른 놀라운 업적을 실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확신의 말에 그 내용을 추가하자. 시각화, 우리는 상상력을 이용해 자신이 바라는 흥미진진한 미래상을 시각화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미래를 그려보면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비전을 실현하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 운동, 운동은 미라클 모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단 몇 분이라도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은 건강해지고 자신감과 행복감이 커지고 판단력과 집중력이 좋아진다. 뿐만 아니라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면 체력이 부쩍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독서, 정점에 오른 사람들 중에는 다행히 자신의 성공담을 책으로 출간해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는 이들이 있다. 웬만한 성공 공식이라면 모두 세상에 공개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시간을 내어 그저 읽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무한한 보고가 바로 책이다. 책을 읽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바로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독서보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수준 낮은 취미가 훨씬 많다. 독서하는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기만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취미 활동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쓰기, 여기서 쓰기는 필사가 아니라 글쓰기를 말한다. 미라클 모닝의 글쓰기 습관은 감사할 거리를 찾고 자신이 깨달은 통찰을 적는 시간이다. 새로 얻은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의 돌파구, 배움 혹은 외적인 성장이나 내적인 성장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는 시간이다. 미라클 모닝 실천가들은 대부분 아침에 5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일기를 쓰는데 할애한다. 머릿속에 떠오른 깨달음이나 생각을 글로 적는 순간 생각은 더 또렷해지고 명료해진다.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번뜩이던 통찰도 곧 사라지고 만다. 네, 미라클 모닝을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세이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세이버가 뭐냐면은 여기서 제시한 6가지 일의 약자입니다.
영어로 막 써있어요, 약자가. 근데 제가 이제 영어는 그냥 빼버리고 한글만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가 이제 침묵입니다. 침묵. 침묵이라는 것은 이제 뭐 명상, 뭐 기도, 성찰, 심호흡, 감사하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명상, 기도, 성찰, 심호흡, 감사하기 이런 시간을 부자들이 갖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이런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도 뭐 부자가 될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대부분 아침형 인간이고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 시간에 하는 것을 공통점을 이 책의 저자가 추려보았더니 첫 번째로 침묵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저는 감사하기를 아침마다 하고 있죠. 일단 확신의 말. 확신의 말. 성과를 만든 확신의 말 작성하기.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될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비전을 선언한다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작업들이죠. 그래서 성과를 만드는 확신의 말을 작성하라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서. 그럼 확신의 말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1단계가 자신이 달성하고 싶은 이상적인 성과와 그 이유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백만전자가 되고 싶은지, 혹은 뭐 부자가 되고 싶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본인이 원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뭐 확신의 말로 바꿔서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백만전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뭔가 확언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확언을 정해놓으면은, 확신의 말을 정해놓으면, 이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목표 달성할 수 있는 시기.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모으겠다라고 했으면은 이 10억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내가 언제까지 10억을 모으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막연하게 부자가 될 것이다 말하면은 이게 뭐 날짜도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연한데, 이걸 좀더 깊게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10억을 모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언제까지 10억을 모으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나는 뭐 며칠, 뭐 2000몇 년, 몇월 며칠까지 10억을 모은다.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3단계는 매일 아침 감정을 담아서 이 확신의 말을 되뇌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신을 딱 말을 다 정했잖아요, 지금. 목표도 정하고, 가이드라인도 정하고, 뭐 데드라인도 정하고 다 정했잖아요. 정하면 이제 내가 정말 이게 이루어질 것처럼, 아니 이루어진 것처럼 막 이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지. 아, 이게 설마 될까, 이게 뭐 되겠어? 약간 이런 의구심과 뭔가 회의, 의심을 가지고 확신의 말을 되뇌이면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의 말은 반드시 매일매일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신의 말을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는 효과가 별로 없고, 매일매일 하루 습관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을 때 정말 그 성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매일매일 하고 있죠. 저는 이제 비전 선언문을 만들어서, 설명서 같은 걸 만들어서, Change Life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건 저만을 위한 채널인데, 구독자도 많지도 않고, 그냥 뭐볼 것도 없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저 혼자 그냥 영상 찍어서 감사한 것들 이야기하고, 뭔가 확언의 말, 설명서 이런 걸 낭독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이제 확신의 말을 지속적으로 갱신한다. 그러니까 확신의 말이 뭐 이미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온 사람이면 그것이 달성되었을 수도 있고, 뭐 생각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바뀌면서 다른 게 원하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얼마 전에 바꿨어요, 설명서를. 과거에 썼던 설명서가 더 이상 제 뭔가 가슴을 움직이지 않아서 새롭게 완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이제 또그 기분이, 감정이 막 들기 시작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라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확언의 말을 했으면은 이제 이것들을 시각화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바라는 흥미진진한 미래상을 머릿속에 계속 그려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머리에 그려다 보면은 내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그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정말 더 노력도 많이 하게 되고, 정말 그렇게 되면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죠. 운동. 운동은 이제 미라클 모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몇 분이라도 매일 운동을 하면은 확실히 더 건강해지고 자신감과 행복감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또 판단력과 집중력까지 좋아진다고 하니까 뭐안할 이유가 없겠죠.
저도 이제 운동을 하고 있죠. 이제 거의 뭐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운동을 확실히 하니까 아침마다 제가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침 6시부터 뭐 7시 반에서 8시까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4km 걷고 6km 뛰고 팔굽혀펴기 150개 50개씩 3세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80개씩 3세트 해가지고 240개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그렇게 한 달 하고 3주 한 달하고 한 두 달 정도 됐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도 확실히 좋아진 게 느낌인데 진짜 뭐 체력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행복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감사함, 자신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좋아진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미라클 모닝에서 운동 진짜 중요하고 여러분도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 정점에 오른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의 성공담을 책으로 출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해 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것들이 바로 책인 거고 이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이런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이제 삶의 지혜라든지 뭐 경험, 노하우 같은 걸 배울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책을 한권 읽는다고 해서 바로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것들이 상당량이 쌓이다 보면은 내 삶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거란 겁니다. 저는 이제 날마다 이제 책을 읽고 있죠. 하루에 한권 정도씩은 매일 읽고요. 보통 이제 한권 이상을 읽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미라클 모닝 밀리언웨어라는 책에서 이 책을 읽고 와서 이야기하니까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기분도 좋고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저는 책 읽는 게 굉장히 즐거워가지고 그냥 뭐 읽어야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그냥 시간이 나면 읽어서 뭐 그냥 이미 완전히 습관이 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독서하는 습관도. 그래서 책을 읽으면 정말 저도 뭐 책을 쓰는 작가지만 책 한 권 쓰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자신이 아는 모든 걸 거의 다 써야지 분량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노하우들, 그 저자의 노하우나 경험들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쓰기. 여기서 쓰기는 뭔가 필사 이런 게 아니라 글쓰기를 이야기합니다. 글쓰기.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뭐 일상생활을 하다가 뭐 깨달은 것들 혹은 뭐 감사할 것들 이런 것들을 글로 써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내적인 성장 뭐 이런 것들이 더 이루어지고 또 이런 내용들도 기록해놓으면 내 다 역사가 되죠. 그래서 미라클 모닝 실천가들은 대부분 아침에 5분에서 10분 정도를 일기를 쓰는데 할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일기 쓰는 걸 안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일기 다 썼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일기를 매일 쓴 적은 없어가지고 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도 안 해봐가지고 아무튼 뭐 일기를 써보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 세이버를 하라. 이 세이버가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목차만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혼란스러운데 세이버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 미라클 모닝을 하면은 세이버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세이버가 나타나는 게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침묵. 침묵이고 두 번째는 확신의 발. 침묵, 확신의 발. 그 다음에 시각화. 시각화. 침묵, 확신의 말, 시각화, 운동, 독서, 쓰기. 이것들을 이제 세이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하고 나서 아침에 해주면은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페이지 118쪽입니다. 미라클 모닝 백만장자 수업. 첫 번째,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라. 두 번째, 편견을 깨고 자유로운 자신을 상상하라. 세 번째,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마련하라. 네 번째, 부의 원칙, 레버리지의 힘을 활용하라. 다섯 번째, 계속해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을 정하라. 여섯 번째, 부자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자문하라. 이 여섯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이제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이게 목표를 세우는 거고 약간 뭐 시각화로 하는 거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첫 걸음은 부자가 되기로 일단 결심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진 편견을 깨고
자유로운 자신. 내가 이거 못 되면 안 돼. 못 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자유로운 자신을 상상을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마련해라. 내가 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어떤 식으로 얼마를 모으겠다. 언제 뭐 부자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고 계획, 거기에 따른 실천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의 원칙, 레버리지의 힘을 활용하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라는 것은 뭐죠?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의 돈, 다른 사람의 자본을 의미하죠. 그 다른 사람의 자본을 이용해가지고 내 부를 극대화시키는데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섯 번째는 계속해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을 정하라. 계속해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을 정해야 된다. 삶의 우선순위는 이런 걸 정해야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내가 진짜 부자의 자격을 갖췄는지 자문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건가? 스스로에게 물으면 답이 나오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부자가 될까? 이런 것들 물어보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쳐야겠죠? 네,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 미라클 모닝 밀리어네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 3개 영상 중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내일 다음 시간까지 해서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체육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성장일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